반가요, 고은수님들 손재입니다. 2호 수능 사회문화 총평 되겠고요. 방금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 되겠고, 이번 수능 사회문화 진짜 많이 어려웠다고 인스타에서 친구들이 진짜 많이 말을 했는데, 아, 얘들아, 선생님이 분석하고 또 해설 강의 찍고 나서 소감 말씀드리면, 일단 출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두 가지. 딱두 가지. 첫 번째는, 남녀 평균 임금 유역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역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올해 초반 커리부터 그걸 다 뺐고, 도표 강좌에서도 뺐고, 실무에서 단한 문항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출 연습할 때도 그 문항 빼고 연습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왜냐면 작년 9월 모의평가 이후로 계속 안 나왔고, 그리고 전체 어떤 시간 운영이나 난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그 유형을 낼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의 실무와 도표 교재에서는 그 유형이 없었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실무 연습을 했다 그러면 타임어택 대비가 거의 안 됐을 거야. 내 의견이야. 왜냐면 그 도표 유형 중에 남녀 평균 임금 들어가는 그 성불평등 도표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에 떡하니 들어가 버리면 다른 문항을 풀때 어떤 시간 조절이나 배분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 맞는 연습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컨텐츠로 연습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했다. 그것이 저의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번 수능은 타이틀을 짓자면 기출 변형 수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새로웠어요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길래 선생님 8시에 시험지 받아서 뭐가 그렇게 새로워 봤는데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다 평가원이 본인이 냈던 기출 기반으로 변형했기 때문에 지금 1컷이 낮아지지 않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분위기를 딱 보고 어제 인스타에도 올렸잖아. 1컷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기존에 기출에서 보여줬던 고난도 요소들을 조금씩만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1컷은 낮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작수 기준으로요. 작수는 1컷이 45, 2컷이 41, 3컷이 36이었거든.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는 게난 당연하다고 봐요. 올해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총평은 난도는 상인데 응상. 응상, 중상. 왜 그러냐면 기출 변형이니까. 이 트렌드가 내년에도 갈진 모르겠어. 6월, 9월 흐름을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올해 수능은 네, 그렇게 됐고요. 평가원이 약간 힘을 뺀 느낌이 오히려 있습니다. 네. 5번 같은 사회조사 유형은 사실 더 어렵게 될수 있는데 네. 5번 실험법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월, 9월에 질문지법이 떴기 때문에 실험법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 같은 경우는 작수 6번이나 2번 구모 14번에 나왔던 부분이잖아. 그래서 풀이법 배정된 속성과 사례에 부각된 속성 구분해서 학생이나 모둠별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풀이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체득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뭐 3x3표 어쩌고 3x3표 맞아요. 근데 3x3표도 이것도 10번은 2호 9모 10번 변형인 거 알지?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관련해서 ABC만 잘 결정하면 또 세대 간 이동의 흐름만 잘, 방향만 잘 판단하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네, 4번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최근 2개년 동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소속된 집단 혹은 사회화 기관과 제시문에 나타난 집단을 구분해서 푸는 거. 이건 평가원 트렌드로 이미 굳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고난도라고 하면 14번 정도? 네, 14번 정도입니다. 네. 요게 이제 각 질문별로 확정적인 정보를 조금 모아서 ABCD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 근데 14번은 좀 어렵다고 치자. 근데 나머진 다 아니야. 15번도 뭐 탈락자 나왔다고 해서 16 아니야. 착각하지 마. 탈락자, 비탈락자 더하면 그냥 비수급자야. 구모 변형이야. 전혀 뭐 그런 게 없었고요. 선생님, 손쉬운 도표에서 말씀드린 보장제도 나오면 수지수, 그 행동강령만 잘 지켜주시면, 즉, 다지역의 전체 인구 1.5배만 해주시면, 전혀 무리가 될게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수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6번 같은 경우도 진위 판단에 따라 서술을 하는 거잖아. 그치? 참이 되게 서술하면 1점. 거짓이 되게 서술하면 두 번째에서 1점. 그렇지 않으면 각각 0점.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평가원이 이제 주어를 뒤에다 놓고 있어요.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와 달리 A는.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대 여러분들 풀 때, AB를 헷갈리게 하는 건 평가원이 늘 넣어놓는 트릭이죠. 그래서 그런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19번은 문화변동은 진짜 작년 대비 정말 깔끔하게 잘 냈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정말 너무 더럽게 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껴지고, 하지만 난도는 약간 낮아진 느낌? 그 다음에 20번은 역시 9월 모의평가 변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구모보다 쉬웠어. 그래서 구모에는 이제 시기별 인구수가 확정이 안 되는, 증감만 따지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 분수의 성질. 예를 들어, 분수값이 증가했을 땐 분모의 감소율이 분자의 감소율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놓고, 설정하면 되는. 증가율을 배율로만 고칠 수만 있으면 되는. 손쉬운 도표에서 너무 많이 연습했던.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어야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조용히 선생님한테 DM으로 선생님 무난하게 시간 남아서 만점 받았어요 라는 고운 손님도 정말 많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돼요. 기출 변형이었고 신유형은 없었고 선생님 속근무랑 그다음에 선생님 강조했던 컬모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연습 또 기출 분석 정확히 했던 친구들이면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총평은 상이지만 중상. 응석! 기출 변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평균인 거안 나왔다. 제발 여러분들 좀 소중한 시간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강의 선택이나 컨텐츠 선택을 잘 해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어떤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줄 수 있는 강의와 교재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기출 분석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로 총평 마무리하고요. 해설 강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1회독 하고 싶거나 또 2륙 수능을 대비하는 고운 손님들은 해설 강의를 꼭 봐주시고 그리고 대략적인 이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12월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릴 거고 대략적인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가원이 문제 곳곳에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을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좀 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말씀드렸죠. 파이널 때 특정 상호작용 같은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 맥락을 읽어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좀 독특했다고 느끼는 게, 뭐, 8번은 아니고 몇 번이었지? 6번 같은 경우. 하위 문화가 워낙 쉽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그 다음에 7번 같은 거는 뭐 미니 주제 찾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개념 몰라도 풀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지속적으로 실제로 명문은 독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곳곳에 보여요. 그래서 글의 전체 맥락을 조금 미니 지문이지만 파악할 수 있는 고운 손님들이 점점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도표는 점점 이렇게 정형화되고 난도가 정체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다만 몇몇 개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끌게 하고 어렵게 돼서 고루한 시험으로 조금 굳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26, 6월, 9월을 봐야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 1년 스케줄에 대해서 큰 그림 정도를 이야기하면 상반기에는 기본기인 개념 도표가 끝나야 돼. 선생님이 상반기에 그걸 다 완강을 하거든. 그래서 손샤인 개념, 손쉬운 도표라는 그 트랙 있죠. 아주 큰두 기둥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 하반기에 편해요. 하반기는 상반기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타임어택을 이겨낼지 그 승부처가 되는 게 하반기고 아예 학습법이 다릅니다.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기출 1회독 들어가고 선생님의 자체제작 엔제. 그래서 기출과 엔제를 특히 기출은 N회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유형별로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연습은 양은 굉장히 많되 최상급의 퀄리티 모고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수 있는 기출이에요. 올해 수능 기출 변형이 타이틀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출 N에도 카시고 N제 꼭 푸시고 N제에는 또 선생님이 수능 완성 정리 그다음에 그해 6월 정리 네, 이런 것들 또 모의고사까지 다 들어가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N제예요. 그래서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회독을 빠르게 시켜드릴 수 있는 스피드 1회독 특강들이 선생님이 들어가. 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주시고 실무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1순위는 기출입니다. 최근 5개년 21학년도부터 6월, 9월 수능. 단, 남녀 평균 임금 유형은 빼고. 시간이나 여력이 된다면 고의학평부터 시작해봐. 고의학평도 문제 좋은 거 굉장히 많아. 특히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아, 문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훌륭한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의학평, 고3학평, 그리고 평가원. 이 순서대로 최근 5개년 쭉 20문제 풀세트로 시간 재고 풀어주시고. 고의학평 같은 경우는 솔직히 30분 다 채워서 풀면 규칙 위반이지. 초반에는 몰라도. 그래서 한 20분 미만으로 끊으시고, 고3학평은 뭐 3월, 4월은 쉬우니까 한 25분?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30분 재고. OMR 마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빼고 연습하시고, 평가원 거 제대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손끝 모의고사로 오시면 됩니다. 손끝 시즌 1, 2. 총 6모 대비 9모 대비 또 전공자 엔제도 선생님 모의고사 들어가긴 하는데 전부 다 손금 모의고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 시기별로 다를 뿐이지 연간 26회 제공됩니다. 네,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해 수능 완성 맨 뒤에 있는 5회분 모의고사까지 챙겨주시면 정말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네, 그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워진 수능 그리고 엔수들의 어떤 엔수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학생들과 고은 손님들과 현역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출발선에 설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실무 연습은 많이 최상급의 퀄리티요. 그렇게 일단 전반적인 1년 스케줄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강의 진행 계획이나 스케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12월 중에 네, 커리큘럼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이 총평 캐스트에, 선생님의 수능 분석, PDF랑, 그 다음에 총평 PDF 업로드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꼭 보시고, 공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고은 손님들, 선생님의 총평 이 정도로 마치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